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24일 토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토요경마 예상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방금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도 역시 상당히 배당도 많이 나왔고요.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흘러간 와중에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포함해갖고 뭐 짭짭한 배당 4개로 건졌는데요. 야, 적중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행히 끝에 마무리 2개가 역전타로 왔습니다. 먼저 오늘 부산 이경주에서 1번 클린처는 대가리다. 1번 클린처는 대가리다. 대끼리 팔렸죠. 3번 마 금화클래시 비싼 마필 19조 김영관 마방의 3번마 금화클래시가 팔렸는데 사정없이 대끼리 마권 꺾어내고 안화짜리 19조 안화짜리 한방이었죠. 9번마 싹쓰고 이게 현장에서 아마 없다고 바람이 불었나 봅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 1번 9번 14.5배죠 클린처의 9번마 싹쓰고 거기에 3복승 강영권인의 거 4번마 투트리즈 20.5배 짭짭한 배당으로 스타트 했고요. 부산 오경주 역시도 뭐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1번 원더풀 컨트리는 대가리고 1번 원더풀 컨트리는 대가리고 뭐 외곽에 12번마 더 팩트 이게 대길이 갔는데 자 5번마 해피게이트였습니다. 최시대 기수 1번 5번 복승식 7.5배 쌍승식은 뭐 뒤집혀갖고 36배가 나왔는데요. 1번 5번에 원찬스 8번 원찬스까지 해서 선복승 11배 대끼리가 요것도 부러지고 짭짤한 준배당으로 왔습니다. 자 다음 후반부 8경주에 가가지고 9번마 영천히어로는 제가 대가리라 그랬죠. 9번마 영천히어로 대가리에 인기 1위 팔렸던 1번마 영광의 시대 위연명이 거 대가리 자리를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받치기도 없이 완전히 꺾어내고 9번 11번 9번 12번 야 이거 9번 12번이 완짱이고 9번 11번이 받치기인데 하 요만큼 차이로 9번 12번 한 20배가 나왔는데 자 완짱 맞거니 코차로 아쉽게 3착이고 그래도 뭐 인기 대가리 꺾고 갔기 때문에 9번 11번 썬더레인 22.1배 복승시간 15배 나왔고요. 이게 3복승이 또 예술로 한 구라가 걸렸죠. 9번 11번 12번 해갖고 3복승 51.4배 기가 막히게 통통한 배당으로 8경주에 또 한 구라 때려냈고 바로 연타. 자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메인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자 두번째 메인이었죠. 9경주 마지막 경주 자 8번마 닥터 썬더는 제가 본 예상부터 대가리라 그랬고 어제 제가 불안한 인기마필로 말씀을 드렸던 6번마 퍼스트 체인저 역시나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었는데 완전히 꺾어냈죠. 네, 완전히 꺾어내고 자 중요한 거는 백판짜리 한 마리였습니다. 9번마 당대검 자 요게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 딱 오늘까지 정확하게 세 번째 세구라째 해줬습니다. 요 당대검은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려가지고 넣을 때 뺄 때 딱 걸립니다. 오늘 요것도 최시대 기수였는데 8번 9번 메인 승부 47.2배 나왔죠. 47.2배 복승식도 37배고 자 조철도 요거 두 장 샀는데요.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때려 조졌습니다. 2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야 오늘 제주경마 메인 승부가 요 25.6배짜리가 아쉽게 2-3착으로 밀리면서 제주 5경주였죠 메인 승부 9번 7번 미래왕의 황금가면 요 9번 7번 요것도 상한가짜리였는데 25.6배 야 요거 6번만 날개를 제가 불안하게 봤는데 6번만 날개가 까고 들어오면서 2-3착 밀렸어요. 자 요것도 상한가인데 좀 아쉬움이 남았고 자 아무튼 뭐 후반부 8경주 9경주 준상한가 상한가 연타로 때려 먹으면서 조철 스타일로 메인 승부
요건 받치기라도 상한가가 그냥 걸려버렸습니다. 백판짜리였기 때문에. 당대검 9번마. 누가 봅니까? 9번마 당대검. 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가지고.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안겨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경마 마무리 했는데요. 아무튼 요새 야간경마 배당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뭐 어려운 대로 조철이 또 여러분들께 열심히 공부한 거 잡아드리면 되는 거죠. 자, 오늘 토요경마 또 한번 상한가 한번 때리러 가야죠. 자, 오늘 이경주 첫 승부부터 들어갑니다. 두놈 땡땡 단통으로 들어가는데 이경주를 스타트 해갖고요. 2, 4, 6, 8, 11 제주교차 5경주와 8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11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메인이고 제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오늘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경주 상한가 메인 승부 끝나고 우리 회원님들이 문자가 많이 오셨어요. 조철 핸드폰으로. 다행이다, 고맙다, 뭐 얼마 사셨다, 뭐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 또 몇 분은 그 전에 돈이 다 떨어져 갖고 못 샀다, 좀 아쉬운 그런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또 위로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토요 경마도 지금 후반부에 6경주, 8경주, 11경주가 메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죽든 살든 일단 조철의 메인 승부는 같이 붙고, 죽을 때 죽더라도 먹을 때 같이 먹고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자금 조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마지막 경주를 또 못 사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신가 봐요. 배당이 50배인데 복승식도 40배고 5만원 10만원만 사도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철도 그런 거 좀 마음이 좀 아픈데요. 자, 아무튼 자금 조절 꼭 잘 해주시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상한가 때려들 경주 또 몇 개 잡아놨으니까 자금 경기 다시 한번 자금 관리 잘 부탁 좀 드리고, 뭐 요즘에는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이렇게 입금해 주시는 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좀 많이들 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운영자가 요즘 조금 일하기가 좀 수월해졌다는데 아직까지도 1경주 시작 바로 전에 또 우르르 밀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요. 많이 좀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일찍 입금 좀 신청하시고 부탁 좀 드리고, 조철의 핸드폰에 꼭 입금자 성함 문자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철의 유튜브 그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이 이제 거의 한 1800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자, 아무튼 구독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안 누르고 계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조철이 무슨 컨텐츠를 올리든 이런 예상 방송을 올리든 평일에 라이브를 하든 그 알림이가 갑니다. 그래서 그래야 조철하고 함께 가시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주중에 컨텐츠 올려드리는 거, 배팅에 도움되는 거 다 알림이로 좀 받으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뭐 다들 이제 연세들이 나이 연배들이 다 조철과 뭐 비슷하게 40대, 50대, 60대 좀 이러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글 쓰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그래도 이런 뭐 방송을 하든 아니면 주중에 제가 컨텐츠를 유튜브에 좀 올리면 댓글 좀 한두 마디씩 좀 써주세요. 잘 봤다, 수고했다,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도 좀 이렇게 좀 한 줄씩 남겨주면 조철이 상당히 그런 것도 힘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거저거
좀 부탁 말씀 좀 드리느라고 초반에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자, 양해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첫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자, 오늘 이경주 첫 승부부터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산 유권 1300 별점 C형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자,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당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입니다. 야, 요거 한방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방 때려 먹고 시작을 하시자고요. 자, 3번만 레드선이죠. 레드선 마뉴엘 기수 초반은 조금 느린 듯하지만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경주거리 1300 직전에도 아쉬운 3착이었는데 직전에 이게 인기 대가리 팔렸죠. 아쉬운 3착이었는데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마뉴엘 기수가 직조로 열심히 빡빡 갈아놨는데 선취입 전개 가능한 3번만 레드썸. 자, 요놈은 대가리가 왔는데 이 후착이 문제입니다. 어떤 놈이 단통이냐 이거죠. 자, 멀로기수 최근에 방방 날르고 있는 1번마 패스티스트. 자, 멀로기수가 올라갔고 이거 거의 대길이 갈 것 같고, 자, 윤태혁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캐럿시커. 자, 직전 경기 이현종이가 외곽 붙어돌면서 이것도 선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었죠. 아쉬운 늦춥이었는데. 자, 이거 선 놓고 1번, 8번. 대끼리, 준대끼리가 갈 것 같고. 1번, 8번이. 그 다음에 중간에 김동수 기수의 5번마 천세만세하고 6번마 퍼스트 썬더. 자, 두 마리가 고 대한 세력으로 좀 팔릴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거는 때리고 받치기도 제가 볼 때는 영향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 배당이 허락이 되면 때리고 받치기 가겠지만, 자, 요거는 제가 볼 때 단통이기 때문에, 1번마 패스티스트, 대끼리가 갈 것 같고, 아니면 현장에서 김동균이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윤태기가 기승을 한 8번마 캐러시커, 1번, 8번, 둘 중에 한 놈이 바람 불 것 같은데, 자, 나머지 5번 천세만세나 6번마 퍼스트 썬더도 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결론은 먹던 못 먹던 이거는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단통으로 한방 때리고 3복승 3쌍승까지 딱 당구녕, 쌍복 3복 3쌍까지 당구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3번마 레드선을 놓고 싹 팔리는 거 싹 걷고 두 놈 땡땡 단통으로 종칠 때까지 이빨 지져먹는다. 자,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2세 시네마필들 게임입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게임인데요. 요것도 대가리는 하나 나와 있죠. 자, 바로 6번마 스트레토인데요. 이현종 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이현종이가 이빨 쥐어짠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독땡치라에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1번 페더럴 킹도 조금 빠르고 3번 대형호재라든지 뭐 요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현종이 뭐 차분하게 말몰이 해주는 그런 기수지만 자, 찬스가 왔을 때는 또 선행 조지고 나가야죠. 약간 외곽으로 삐지려는 외곽 사행기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 받아갖고 뽑아 나가면 자, 그런 거 신경 쓸 일 없죠. 자, 6번마 스트레토. 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입니다. 6번마 스트레토를 놓고 후차권이 이놈저놈 다 팔립니다. 뭐 10번마 초동무족이 백판인데 자, 이런 놈들하고 붙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놈들하고 붙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자, 문제는 7번마 럭키 법전입니다. 분명히 기본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데뷔 이전만에 덕현이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거기에 또 1,6,2수 7번마 임기현이까지 앉았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이빠이 대끼리 갈 것 같아요. 6번 7번. 자, 결론은 자, 이 7번마 럭키 법전이요 아직까지 약간 좀 겁이 많아가지고 외곽으로 좀 삐지려는 자, 이것도 물 먹으러 가려는 사행기가 좀 있습니다. 6번 7번 이거 대끼리 막권이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막권이기 때문에
6번마 스트레토를 쌍복 대가리 놓고요. 7번마 럭키 법전은 잘해야 받치기만 간다. 6번, 7번 받쳐만 놓고 시원하게 한방 때릴 놈, 체격 조건 잘생긴 놈 한 놈 있고 훈련도 잘해놨고, 무엇보다 요 놈은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상당히 주폭이 싹싹 바닥으로 깔리면서 상당히 훈련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놈 한 놈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렸습니다. 고놈에다 갖다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두 번째 승부인데요. 자, 6번마 스트레토 놓고 대끼리 팔리는 7번마 럭키 법전이 아닌 아나짜리 한방,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요.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볼 때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완장으로 갔다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넘버 4 4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6경주, 8경주, 11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구라 또 상한가 가야죠. 혼합 4군의 1000m 단거리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예측권 20장 또 상한가 한번 가야죠. 오늘 금요일 부산에서도 멋지게 또 백판짜리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47배짜리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때리자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또 때려 드렸는데요. 자, 요거 6경주도요 지금 2번마 황금럭키하고 12번마 돌격 앞으로하고 2번 12번 두 놈이 대끼리로 갈 것 같습니다. 두 놈이 대끼리로 갈 것 같은데, 아니면 뭐 5번마 아메리칸 벨 같은 게 같이 또 팔릴 수도 있고. 자,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 2번마 황금럭키냐, 아니면 최근 과천의 대세 멀로기수가 기승을 한 12번마 돌격 앞으로냐. 자, 조금씩 단점은 있습니다. 2번마 황금럭키가 하정은이가 두 번 능검을 받았는데 발주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문세영이가 세 번째 연습 주행할 때는 발주도 괜찮게 나왔는데, 자, 요런 거 언제 또 발주가 병이 도져가지고 덜커덩 하면은 이거 대가리 팔리고 그냥 부러지는 거죠. 자, 12번마 돌격 앞으로도 단학과 김동수 탔는데, 자, 요번에 또 이거 멀로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초반이 좀 느리긴 합니다만은 감고 넘어오면서 선취부로 갖다 때리고 있는데, 멀로기수 발주도 뭐 괜찮은 기수고, 하지만 초반이 워낙 느린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2번 12번 대끼리 팔리고 뭔가 하나 부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 틈을 파고 들을 한 놈, 그 놈을 조철이 한 놈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번 6경주 그 놈이 승부의 포인트입니다. 자, 2번 황금럭키, 12번 돌격 앞으로 거기에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자, 요 놈까지 낑겨가지고 최대 승부로 한번 갖다 때리는데, 자, 2번 12번 중간에 아마 요 놈이 딱 갖다 꽂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당도 짭짤한데요. 지금 뭐 2번 뭐 황금럭키, 5번 아메리칸 벨, 10번 패션피플, 12번 돌격 앞으로, 거기 안쪽에 1번만 문학보수도, 자, 훈련 잘 시켜놓고 1번 게이트고 박으르니가 탔기 때문에, 자, 이것도 결코 무시 못합니다. 한 5마리 정도 접전인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아주 기가 막힌 놈 한 놈을 조철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고놈이 승부 포인트다. 자,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갖다 때려가지고 상한가 한방 또 멋지게 만들어낼 테니까, 자,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벤스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기대하시고, 자,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황구라 같이 때리러 가시자고요.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상한가 기대하시고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8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것도 8경주하고 비스꾸레한 그런 편성으로 왔습니다. 요거 상한가 또 걸렸습니다. 벤스한테 또 걸렸는데 혼합 4군에 1300.
자, 이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데, 자, 1번마 황표마.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6번마 금화 어누이티. 자, 요것도 동수하고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였고. 자, 6번마 문학에카티죠. 박태정이가 직전에 타고 늦축으로 아쉬운 3차. 자, 요거 1번, 5번, 6번. 8경주에. 1번, 5번, 6번. 세 놈이 땡땡 팔리죠. 거기에 외곽에 박태정 기수가 기승을 한 11번마 테미블루가 직전 경기에 끈끈한 모습 보였는데, 요 세 놈 허점을 파고들으면서 때리고 들어올 한 놈입니다. 자, 1번, 5번, 6번, 11번. 야, 요거. 이 중에 아마 엇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엇비슷하게 팔리는데, 한 놈은 조철이 사정없이 꺾고 가려고 합니다. 아, 요거.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조철이 눈깔에는 쌍승시까지 올롬 대가리 하나 있고, 대끼리까지 아니면 이게 인기 1위까지 갈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팅에 메리트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니까요. 자, 1번 황표마, 5번 금화 어누이티, 6번 문학 에카티. 이게 아마 엎치락뒤치락 1, 2, 3이 갈 것 같은데, 요 중에 한 놈은 조철이 사정없이 꺾고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8경주 충분히 상한가방 찍어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번 갈 테니까,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900 장거리에요.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사마리 메인. 아, 이건 뭐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요. 마무리 메인. 자, 11경주.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가 아니라 대가리 하나 있죠. 문세영의 6번마 클리어검. 1900m. 뭐 2000m까지 소화 다 했고, 아직까지 끝이 안 보이는 마필입니다. 잠재력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데,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한 근성도 있고, 문세영 기수가 직조로 열심히 정성 들여놨고, 뭐 최근 조시발 이빠이 올라있는데, 뭐 문세영이까지 앉혀놓고, 김승군 마방에서, 자, SOS 승부카드 확실히 쓴 것 같습니다. 6번마 클리어검은 대가리인데, 클리어검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여섯 구멍이 뚫립니다. 여섯 구멍. 1번 조은이가 붙어 2번 파이트 투데이, 3번 금노아, 4번 더블어스, 5번 청담타이거, 8번 베네딕트까지. 자, 1, 2, 3, 4, 5, 8, 7번만 인천챔프만 꺾어내고, 자, 6번만 크리어검 놓고, 자, 요런 거 조철의 주특기 아닙니까? 필요 없는 놈들 싹, 사정없이도 꺾어버려야죠. 많이 팔려라. 조철의 눈깔에 니네는 암만 가도 안 된다. 배당판에 바람만 잡아먹고 날아갈 놈들. 자, 이 여섯 마리 중에 일단 세 마리는 사정없이 꺾고 때리고 받치기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메인 승부 11경주는요. 6번마 클리어 검을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삼삼하게 들어가면서 마무리할 테니까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11경주. 네, 6번마 클리어검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상한가 한방 들어간다. 자, 이렇게 메모하시고,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주가 5경주하고 8경주인데요. 야, 오늘 금요일 경마 제주 경마 열받아가지고 메인 승부 30배짜리가 아쉽게 2, 3차인데, 자, 내일 토요일 제주 경마 싹갖다 또 쓸어 담겠습니다. 제주 경마 이것도 조철의 주특기인데, 오늘 금요일날 좀 찌부둥 했었는데요. 자, 5경주, 8경주 중에, 자, 먼저 5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확실하게 강대가리, 쌍승시까지 무조건 들어올 강대가리. 3번마 활용특급입니다. 직전 경주 휴양 공백 이후에 나와서, 김경훈이가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뺑뺑 돌면서도 끈끈한 모습 보였죠. 4착인데 착차도 별로 없었고, 거기다가 전개가 좀 막히고 그랬어요.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서 지지고 나오는 겁니다. 3번마 활용특급 대가리입니다. 쌍승식까지 확실히 노릴 수 있는 쌍승식 대가리, 3번마 활용특급 대가리로 놓고, 자, 요것도 후차 뭐 한 여섯 구멍 정도 뚫릴 것 같은데요. 1번 광명일품부터 2번 흑탄,
4번 태왕황제, 그 다음에 6번 예스맨, 8번 삼다전설, 10번 한라고원, 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아마 상대적으로 2번 막탄이라는 마필이 조금 팔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차피 구멍수가 배당이 벌어져 가지고 배당이 붕 떠 있을 겁니다. 뭐 이놈 저놈 다 뭐 4배, 6배, 7배, 8배, 10배 이럴 것 같아요. 자, 3번 뭐 활용특급 놓고, 요것도 역시 필요없는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조철의 주특기대로, 자, 활용특급 대가리에 딱 걸린 한놈 제대로 한방 셀이 조질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자, 오늘 첫번째 A급 승부입니다. 자, 3번마 활용특급 놓고 제대로 한방 갈긴다. 자,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한구라 찍어 먹자고요. 자, 다음 제주 메인 8경주입니다 자, 이거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야죠. 오늘 제주 메인 승부에서, 자, 2, 3차 금요일날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그 완전히 상한가였잖아요. 30배짜리. 자, 요거 8경주가 재밌습니다. 요것도 인기마 접전인데, 배당판이 이것도 붕 떠 있을 것 같아요. 2번 한라영산부터 3번 군자삼나, 그 다음에 10번마 원당봉, 11번 새벽행진, 거기에 9번마 미래군주. 자, 잘 나가는 놈들 다 모아놨습니다. 거기에 뭐 10번마 원당봉 같은 놈 또 나왔고, 한영민 65kg 달았는데. 자, 요런 거는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한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가리가 조철한테 딱 믿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2번 한라영산, 3번 군자삼나, 10번 원당봉, 11번 새벽행진.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 하나 좀 드리면, 자, 이 휴양마 필들 많이 있죠, 인기마들 중에. 근데 JIBS 컵 있었죠, JIBS 컵. 거기서 좋은 모습 보였던 한 놈.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우리 조철의 유튜브 증검다리 보시는 분들은 이제 딱 오시자, 그 놈. 고놈 놓고 때립니다. 상대적으로 휴양마필들이 휴양 갔다 오고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안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훈련 꾸준히 잘 해놨고 컨디션 쫙 올려놨고, 자, 그 JIBS 대상 경주에 나왔던 그때 컨디션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놈 한 놈, 그 놈을 메인 승부에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상한가만 때리러 갑니다. 자, 제주 8경주, 현장에서 어떤 놈으로 바람이 불지 몰라도 이거 대끼리 맞고 한 10배, 8배에서 10배는 나올 것 같아요. 걸리면 한구라 하는 겁니다. 대가리만 잘 잡아놓으면. 자, 대가리는 조철한테 믿고 맡기셔도 되겠다. 자, 벤스한테 때리러 가는 달러박스 대가리,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 있으니까, 자, 그놈 대가리로 놓고 멋지게 최대 승부 한 배 타고 한방 때려 먹자고요. 자, 제주 8경주 메인 승부까지 해서 8월 24일 토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오늘 토요경마는요, 어제 금요경마도 상당히 배당이 터지면서 좀 어려웠는데, 지금 야간경마 때 대체적으로 배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뭐 47배짜리 메인 하나 잡았는데, 자, 이제 조철도 999도 한 방 또 때릴 때 남았습니다. 늦작없이 또 999도 한 방 날아갈 것 같고, 뭐 오늘도 삼복승 같은 거 다 짭짤하게 들어왔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조철이 노리는 놈들 또 많이 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함께 무조건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잠 푹들 주무시고 조철도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자, 내일 토요 경마 멋지게 한구를 하려니까요. 자, 요 방송 보시고 뭐 댓글들도 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자, 내일 조철이 멋진 한구라로 뵐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